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3년 편의점을 하고 오사를 CU, GS, 세븐일레븐, 미니스탑에 이마트까지 오사를 다 경험한 민양댁입니다. 제가 발주 영상을 45분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긴 영상을 어떤 분이 봐줄까? 근데 세상에 1000분이 넘게 조회를 하고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을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그 발주 관련된 영상을 찍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상, 뭐, 새로운 물건, 다른 집엔 없지만 우리 집에만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와닿으셨는지, 또, 하여튼, 그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되게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인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민들 다들 하시는구나. 발주는 어떤 걸 넣어볼 것인가. 지금 또, 편의점 업계에서는 비수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전화와 문의가 되게 많이 이제 오는 걸 봐서는 다들 같은 고민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 리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아이고, 좋아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좀더 많이 살수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GS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이마트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다가 내일은 또 발주가 많은 날이거든요. 이거는 이마트도 똑같아요. 이마트도 그 자파류 뭐 이런 거 요것만 계산할까? 2,300원. 감사. 잘 가세요. 안녕.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무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마트는. 왜냐면은 제가 GS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시간에는 GS에서 근무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이마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좀 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시간에는 손님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GS에서 일을 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우리 그 멤버들이 또 영상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막 올리기가 바빴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나요.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제가 우리 그이 지역의 지영 아동센터 원장님께 너무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물론 제가 답을 못 해드렸다. 원장님, 재밌게 보시고 계시는가요? 항상 밝은 모습 보기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개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또 대전에 계시는 그분 전화 주셨더라고요. 담배 인상에 관련돼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반갑게 맞아주니까,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요. 영상이 끊겼어요. 제가 그 마을에 계시는 언니하고 한 30분 통화하는 바람에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 4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긴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저의 스토리 또 발주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다들 재밌게 봐주셨고 또 영상을 보시다가 재미없으면 딴데 넘기시는데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되게 전문가가 아니고 요즘 최근 들어서 열심히 영상도 올리고 또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 저희의 얘기들이 어떤 전문가의 느낌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 팩트이니까, 팩트가 아닌 부분이 없으니까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재미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흘리시고, 필요한 거는 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까? 저 매일매일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까? 오늘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오늘 어떤 도전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23년을 편의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3년을 했던 편의점 속에 제가, 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패밀리마트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지인들, 또 학교 다닐 때뭐 누구, 또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점 소개를 했어요. 뭐 점포도랑 점주님 같이 소개한 경우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제가 패밀리마트 할 당시에 그 1등이 독일 여행과 유럽 여행을 보내주는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제가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그분이 순수 가맹을 좀더 많이 했대요. 하나를 했는데 똑같이 개수가 똑같았는데, 저는 EFC를 소개를 하고, 그때 말해도 위탁을 EFC라 했거든요. 그 패밀리마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몰라요. 그 편의점에 지금 CU에 지금 개발 직원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 15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 EFC, 1FC 이 말을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EFC를 하나 더 소개하는 바람에 제가 유럽 여행을 못 갔던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점포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점포를 소개한다는 거. 대부분 편의점 하시면은 지인들이나 가족분이나 또 손님들이 편의점 어때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형태로 뭐 그냥 그래요, 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있을 건데, 저희 이두 자매는, 저는 소개를 엄청 많이 한 케이스고요. 저희 큰동댁은 단한 명도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편의점을 스타트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주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둘이에요. 단한 명도 소개를 하지 않았고, 저는 최다 소개다 할 정도로 소개를 많이 했어요. 이 소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어떤 경우에 지인을 소개하게 될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 제가 소개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결론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소개를 한다, 하지 않는 게 낫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시간 후에 썰을 한번 풀어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패밀리마트 했을 때 소개했던 점포 중에 지금 다는 기억이 못하고 빠질 수도 있는데, 서면 롯데백화점 옆에, 서면 무슨 점, 폴리텍스, 그 아주 높은 건물의 원룸으로 들어가 있는 점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5년간을 운영을 잘 했어요. 그리고 권리금을 적절하게 받고, 그거는 점포를 타사에 넘겨서 권리금을, 아니구나, 그 동일 브랜드 CU한테 넘겨가지고 정리를 했던 케이스. 서면에 있는 점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로데오 거리라고, 지금도 로데오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 바닷가 쪽에 아울렛 있는 그, 거기에 로데오 점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 아울렛 매장이에요. 옷매장. 그런 아울렛 매장 안에 있는 CU. 거기에 제가 또 소개를 했어요. 네, 거기 점주님. 근데 그 점주님은, 중도에 그만하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소개했던 데가 뭐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 때였는데, 밀양 역점 CU. 거기는 점포와 점주를 같이 소개했어요. 건물주거든요, 그분은. 그분도 10년 이상 했어요. 그분도 재계약 하면서 계속 CU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GS로 가자고 꼬셔도 절대 안 넘어오세요. 그분은 현재 CU를 하고 계세요. 현재 CU도 하고 있고, 또 나름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래요. 그렇게 또 소개를 했고요. 또 소개했던 데가 지금 현재는 패밀리마트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없나? 네, 거기까지. 중간에 또 생각이 나면 제가 시나리오를 쓰거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야지 사실대로 나오지. 이게 뭔가를 작성해서 하면은 이게 꾸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제가 시우하고의 인연을 끊어요. 13년 차에 아마 시우랑 인연을 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6개월을 남겨놓고, 6개월이 남았을까요? 6개월을 남겨놓고 제가 GS로 턴을 해요. GS로 턴을 해서 이제 GS에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미니스탑, 네네네네, 뭐 미니스탑을 하고 그 사이에 세븐일레븐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김해 할천점, 할춘 원룸점, 그 다음에 밀양에 밀양 거기가 어디냐? 그 무슨 고등학교? 가곡동에 무슨 고등학교 앞에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의 행운점, 그다음에 시청 행운점, 그리고 인제대 삼방 행운점, 그리고 김해 행운점, 그리고 밀양 시청 행운점, 그리고 이마트 앞에 미니스탑 이마트, 그게 뭐라고 이름 했는지 모르겠다. 거기, 그리고 밀양 대로점, 그리고 한림 생림점, 맞죠, 맞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요까지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점포를 그 본사에 의뢰를 해서 점포 있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풀어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실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매칭을 이제 어쨌든 점포를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점주랑 얘기했던 경우가 있고 회사의 물건을 점주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게 돼요. 근데 점포를 소개를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소개비도 받을 수도 있고, 소개비는 사실 크지 않아요. 소개비는, 절대 큰 부분이 아닌데, 소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지인을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 일이라는 게 결코 고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세상 편한 일, 카운트만 되면 되는 일, 아르바이트생을 시키면 가게는 돌아가는 일이라는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소득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정말 적나라하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두가 기대치가 항상 잘 되는 10%, 1%에 해당되는 점주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가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1%, 10%일 수 있지만 바닥으로 1%, 1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한다고 해서 나란 사람을 통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1%에 진입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라는 사람이 소개를 한다고 해서 꼭 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점포를 소개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이 점포를 소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일 자체가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24시간을 계속 돌아가야 함을, 이 조력자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함의 어떤 고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점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 미니스탑으로
막 오픈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자, 다시 나타났어요. 제가 지인들 소개해서 미니스탑이 장려금을 많이 주니까 자금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소자본으로 때로는 자금이 없어도 정말 1, 2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점포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니스탑 개발 직원과 미니스탑은 일할 점주가 없고 투자는 장려금은 많이 풀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인들한테 제가 널리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미니스탑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단지 CU와 GS를 해봤던 거죠. 세븐일레븐까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건 이마트지만 이마트 앞에 했던 게 미니스탑인 거예요. 미니스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 개발 직원이랑 친해진 상태에서 장려금을 막 쏘아달라는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인들한테 막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저희 지금 이제 현재 편의점 식구라고 있는 멤버들이 미니스탑으로 막 개발을 합니다. 물론 두 분은 지금 그 지금 우리 사진에 있는 사람 말고도 두 분이 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두 분은 저희 이 편의점 식구에 아예 초창기 때부터 단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개발을 소개를 막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편의점 다 같은 시스템일 거다. 또 미니스탑에 강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미니스탑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인들한테 제가 무려 점포를 많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소개를 해서 우리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이 다 가게를 하나씩 했는데 불과 가게를 탁탁탁탁 오픈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겁니다. 그때 내려앉음 저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었고 코로나 시기에 교육을 받으러 갔던 동생도 있어요.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깔아앉는 배에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태워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동생은 대학가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대학가가 개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간절히 했던 난데 그렇게 오픈을 잘하고 그 오픈을 하면서 너무나 다 괜찮아지면서 우리끼리 재밌을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이 제가 사람을 다 잃게 된 거죠. 악의는 없었어요.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없을 만큼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배에 다 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깔아앉는 거예요. 저 역시도 깔아앉았고 저는 월드나이트 앞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 가게를 십몇 년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던 가게에서 그 가게가 탑이었어요. 근데 그 3년이 내려앉았어요. 나이트가 돌아가지 않고 주점이 돌아가지 않고 노래방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가게에는 코로나 손님이 방문해서 영업을 정지를 못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때 제가 24시간 근무했어요. 그 저 영상 속에 그 진상 손님 이렇게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손님 맞이하는데 저한테 그 바카스 던지고 했던 손님이 있어요. 낮에는 공단에 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나이트에 가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트가 다 정지를 했기 때문에 9시 이후로 사람들이 일절 끊기는 상황을 겪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쪽잠을 자면서 24시간을 견뎠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저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가게를 오픈했던 사람들이 대학가에 있는 사람은 학교가 안 돌아가고 유흥가는 유흥가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런 일과 함께 인연들이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악의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랬지만 내가 소개하는 게 맞을까? 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일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 어때요? 괜찮은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달라. 심지어는 제한테 점포를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거리를 과연 우리 점주는 가게를 해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뭐 23년부터 했으니까 젊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을 때 모든 점포가 성공하는 경우도 없고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의 의도와 그런데 그게 나의 뜻과 나의 의도가 아닌데도 사람을 잃게 되고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소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소개를 할 때 별의 별 방법을 총 동원해서 나를 세워요. 예를 들어서 그 점포에 가서 그 터신이 우리를 받아줄 건지 그런 주문을 외워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게 하면 안 되면 갑자기 비를 내려 달라는 둥 지나가는 차 뭐 나를 잡아뜨려 봐 달라는 둥 하고 막 간절히 빌어보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가게를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후보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오픈할까 하면 지인과 함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기운을 읽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백방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될 징조인지 하지 말아야 할 징조인지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이 탄 배가 가라앉았다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미니스탑으로 오픈했던 수많은 점주들이 다 같이 GS를 옮겨가는 정말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두 점포를 제외하고는 제가 미니로 오픈했던 점포는 전부 GS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저 나름대로의 책임감인데 점포를 소개해준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제 말을 전적으로 믿거나 저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을 주어서도 안 되고 선택은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단지 나는 나의 경험과 이걸 통해서 보충 또는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언까지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또는 초짜라서 본사 직원이 다른 틀린 말을 하더라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일 뿐이지 점포에 대한 선택지는 하고자 하는 점주님 몫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분이 틀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숱하게 점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점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나를 통하든 나를 통하지 않든 그분이 복이 있으면 좋은 자리를 하고요. 또 그분의 복이 없으면 잘 되는 가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끝장을 보는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끝장을 본다는 표현이 안 맞을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잠시만요. 없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끝장을 보는 그런 힘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때가 됐을 때 어떤 시절을 만나고 어떤 흐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도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이라는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호재를 만난 사람, 그 시절에 뛰어오르는 사람, 그 시절에 기회였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잘 되었던 가게를 가라앉는, 공중분해 시켜야 했던, 철떡같이 믿었던 나의 오른손과 같은 가게가 내려앉는 걸 겪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도, 계속되는 것도, 영원한 잘됨도, 영원한 안됨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소개를 해서, 냉정하게 따지면, 그 가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나의 능력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이라는 거. 그래서 소개를 하실 때는, 아주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소개 받으시는 분도 그분한테 섭섭함을, 많이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아무리 맞다 해도 본인 의사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런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시되, 그게 아니고 내가 소개를 했을 때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질타와 비판과 욕과 지는 잘하면서 나는 안 되는 거 소개시켜주고 지만 좋은 걸 하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면 소개를 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웃긴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 한림댁이랑 생림댁은 두 분이 자매세요. 그런데 생림댁이 3년 정도 빨리 저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2, 3년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분의 가게를 나보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나를 믿어주는 것과 나의 인연이 소중해서 그렇게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본인도 할수 있는데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저를 믿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너무나 숙제였어요. 근데 그런 걸 감당해낼 자신이 있으시면 소개를 하시고, 본인이 그게 안 되면 절대 소개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돼도 원망, 안 돼도 원망이에요. 잘 되잖아요? 그럼 왜 원망을 받을까요? 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잘 되면 물건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300만을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600만을 지를 해야 돼요. 물건이 들어와야 되죠? 내가 카운터로 찍어서 600만 찍어 팔려 나가야 되죠? 그러면 두 배로 힘든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잘 돼도 원망이에요. 안 되죠? 그럼 안 돼도 힘들어요. 돈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또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소개는 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또 소개해달라 그래. 그럼 소개자의 마음가짐이, 내가 이 소개를 해서 사람을 잃을 거를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 가게로 인해서 내가 나를 잃을 것 같은 사람은 빨리 끝내면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조금의 필요에 의해서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만나는 존재였지, 그냥 나를 순수하게 사람으로서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인연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서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잘 됐든 못 됐든 그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는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할 필요만 있었을 뿐이지, 그냥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소중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게라는 걸 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면 소개를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무 소중한 인연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가게 소개를 해달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럼 소개하면 안 돼요. 백발백중 그 사람 잃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잃어도 상관이 없고, 또그 사람이 나한테 가게가 잘 되든 잘안 되든 어려움이 부딪혀도 떠날 사람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감사하다는 말도 들어요. 저는 여러 가지 경우를 겪는데, 저희 자매는, 저는 소개를 많이 했다 그랬고, 한 분은 아예
소개를 하지 않았댔잖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좋은 소리와 감사하다는 소리를 힘을 받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영상을 좀 이어붙여야 되다 보니까 제가 사람 소개해서 나아지는 걸 보면 기뻐요. 나를 만나지 않든 나랑 인연이 끊기든 그 전에 어떤 삶보다 삶보다 좀 나아졌다 생각하면 스스로 만족이 돼요. 아, 그래도 내가 나의 말과 나의 경험이 어떤 사람한테 힘이 되었다. 그 사람을 잃더라도, 인연관계가 끝이 나더라도, 제가 편의점을 소개하면서 끊어진 인연들이 제법 있거든요. 물론 계속되는 인연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횡포에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 스스로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게 즐거움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이 많은데, 또 저희 언니는 트리플 A 같이 약간 AA 또 극도로 소심함과 남의 지적을 좀 참기 힘들어하는 그런 이게 애쓰면서도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기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소개를 하는 게 내가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소개를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걸 선택해라는 게 결론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소개를 해서 그게 행복감이 더 크고 만족도가 더 크고 신난다 하면 지인들을 소개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려야 될 거는 가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본인의 복에 달렸다라고 던지셔야 돼요. 나 때문에 달린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하는 가게도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가잘 되는 걸 주냐고. 그거는 본인의 복에 따라서 본인의 운에 따라서 가는 거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소개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으면 하되 괴로움이 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저희 큰통댁은 23년을 하는 동안 단한 명도 소개를 하지 않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까요? 한결같이 하지 마.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겠어요?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거 알아요? 극과 극은 통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느 지점에서 만나요? 이게 대리만족도 있어요. 내가 가지 않는 능력치가 저 사람이 있을 때, 또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는 쿵짝이 끝내줘요. 왜냐면 상대를 인정하거든요. 저 사람이 잘함을. 저 사람의 잘함을 인정하고, 또그 상대는 나의 잘함을 인정하고, 요즘 저희가 서로 요즘 칭찬 릴레이가 늘어졌어요. 사실 큰똥댁이 영상에 도움을 줄 거라고는 저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요만큼도. 기질이 다르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되게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시선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멘탈이 있어서 남들이 어떤 쓴소리를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매사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큰통댁은 완벽한 걸 좋아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고 실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실수는 용납이 안 되고 남한테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밝죠. 사실 보면은 되게 닮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상에 참여해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싶고, 저는 되게 자랑을 하고 싶지만 너무 운영을 잘하거든요. 제가 본 점주들 중에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도 큰 똥땡만큼 점포를 잘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까고 싶은데, 제가 깔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 언니잖아요. 언니가 원하지 않아요.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바닥을 청소하는 걸 보고 제가 저희 가게를 리뉴얼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그만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물건 하나가 흐트러짐이 없는 정리를 하는 큰똥댁을 보면서 저는 반성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큰똥댁이 영상을 찍고 손님 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러면서 본인은 못하는 걸 제가 해내는 부분 칭찬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우리 채널은 서로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그 나루토 춤을 추는 중학생 아이들을 올리면서 춤 되게 못 춘다는 그 댓글이 상처가 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읽기 전에 지웠어야 하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괜히 해라고 했나 보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친구들이라고, 친구들이 장난친 거라고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라고 했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남한테 피해줬다 생각하는 게 아프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포 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채널이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될 거고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은 뭔지 아세요? 정말 한결같다는 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았어요. 뛰어나지 않았고,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기는 싫으니까 성실하게 숙제를 해가는 아이로 자라왔어요. 두 자매가 부모님 말을 크게 거역하거나 대들거나 튀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보여주셨고,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셨고, 저희 어머님이 종교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평생 한결같을 수 있는지.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좀 혼났어요. 50다 돼가는 딸한테도 2년 전연하고 혼을 내는 정말 한결같으신 저희 어머니.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거, 꾸미지 않은 거. 그냥 그저 별볼일 없는 일반인이지만 재미나게 산다는 거. 그리고 그게 뭐단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큰똥댁 저희 언니가 영상에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본인만의 노하우가 하나씩 하나씩 자꾸자꾸 개봉되는 거될 때마다 우리 또 열심히 해보고 그 바닥 청소하는 거 보고 제가 저희 가게 다 뒤집어엎었거든요. 그게 정말 진정한 시너지 효과, 좋은 인연. 또 우리 그 한림댁, 생림댁 너무 성실하게 올려주는 영상들 제가 보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거든요. 저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배우고 우리가 서로를 키우는 인연으로 갈수 있으면 그게 진짜 진정한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두 명의 소중한 인연을 평생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참 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23년을 편의점 하면서 한결같이 전화를 받아주는 시우의 직원, GS의 직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어떤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또 보고 있을 누군가는 세븐일레븐은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 같고요. 이마트도 저한테 인연이 있고 미니스탑에도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미니스탑 욕한 직원들 그런 인연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또몇 년이 지났을 때, 또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이야기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삶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재미가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 이 채널에 있는 많은 분들 같이 함께 잘 되기를 항상 제가 기도하고 마노사에 가서도 기도하고 바닷가 가서도 기도하고 종교의 벽을 허물고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하늘신, 딸, 땅신, 별신, 해님 모든 자연 만물에 있는 신들이 있다면 저희 이 우편 식구 구독자분들과 우편 식구 안에 편의점 하시는 분들 또 손님들 내게 행운이 늘 따르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그런 마음을 쓰는 우리 채널을 그 주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영상 오늘 또춤 한번 춰야 되겠습니다. 아 저기 그 대모님 올라가서 어제 대모님 화도 많이 내셨는데 대모님하고 이거 각설이 한 번을 하든지 뭐 물건을 두드리든지 우리 그 대모님 지금 피곤해서 누워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대모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힘을 빡빡 좀 받아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 맨날 했거든요. 예뻐지자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기 금산댁 혹시 이거 브이라인 만들고 싶으면 이거 내가 보내드릴게. 주소 보내줘봐요. 내가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초록이로 들어오시라고. 그 금산댁 사부님, 우리 그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좀 같이 해봐요. 자, 이거 필요하시면 이거 댓글 한번 남겨줘보세요. 제가 선별해가지고 이거 보내드려볼게. 어? 다들 브이라인 되자고요. 예뻐지게. 자, 오늘 그렇습니다. 점포를 소개할 것인가, 소개를 안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결론은 제가 명확하게 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조금 해주세요. 제가 요즘 신나거든요.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안녕.